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워퍼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작인 241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워퍼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작인 241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에스크빌이 블레스트와 마주한 사이타마 그리고 닌자 마을과 신의 정체에 대해 말을 꺼내는 플래시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에 블레스트는 침묵으로 그 답을 대신하지만 플래시는 자신이 나고 자란 닌자 마을을 괴멸시킨 장본인이 아마 블레스트일 것이라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플래시의 말에 블레스트는 지금 와서 자신을 원망해도 상관없다며 이를 인정하지만 오히려 플래시는 닌자 마을 파괴가 자신에게 개운할 정도라 이야기합니다. 그의 답에 블레스트는 플래시와 말이 좀 통할 것 같다 판단했는지 꽤나 인정받는 강자인 그가 어지간히 닌자 마을의 기억을 없애고 싶었을 것이라 읍조렸고 이에 플래시는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의 실상은 암살자 양성소 그 자체이며 창설자가 주위의 결계를 내놔 평범한 사람은 도달할 수조차 없는 산속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그는 9년 전 자신이 마을을 버린 직후 마을 자체가 누군가에게 괴멸당했다는 소식에 흥미는 없지만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얼마 전 상황을 회상하는데 플래시가 목도한 닌자 마을은 아주 철저하게 박살이 나 있었으며 자신이 어릴 적 마주했던 검은색 큐브도 깔끔하게 도려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플래시는 둥근 형태로 파여진 벽을 보고 블레스트의 짓인지 직감이 왔다는 한편 마치 검은색 큐브와 똑 닮은 외형을 지닌 닌자 마을의 시설 내부에 잠들어 있던 도무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을 지닌 마을의 창시자 속칭 그분을 목도했던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혹 그가 신에게 힘을 받았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에 블레스트는 그는 본래 자신과 함께 큐브를 탐색했던 옛 파트너였던 허공의 보이드였으며 괴이나 이유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암세계에서 그분으로 통하고 있으며 그는 신이 잠복한 차원으로 통하는 게이트인 아미노 이와토를 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자이기에 자신이 지금껏 인간으로 되돌릴 수단을 찾고 있던 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그 순간 회의실에 문이 열리고 협회의 직원이 들어오더니 섬광의 플래시에게 결투 신청서라 적혀있는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소닉이 보낸 것이었으며 편지에는 그분의 보혈과 함께 자신의 아지토로라는 내용이 귀여운 글씨체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블레스트는 그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중상을 입고 달아난 것도 벌써 15년 전이기에 그가 진작에 회복하고 반격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 말하는데요. 또한 플래시 역시 소닉이 그분의 손에 넘어가 만약 자신이 부름에 응해 아지트에 간다면 그분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며 블레스트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소닉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사이타마 이름과 블레스트. 이내 플래시는 자신이 먼저 처리할 용건이 있으니 이린에게 먼저 아지트에 가 있으라며 아지트 주소를 알려줘 이들을 먼저 가게 한 후 자신은 이들의 반대편으로 빠르게 향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향하는 곳은 유년 시절 소닉과 함께 닌자 마을이라는 더러운 조직 체계를 부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약속을 했던 플래시와 소닉만이 아는 장소였으며 플래시는 이들을 반대편으로 향하게 한 후 그 둘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로 혼자 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마주한 플래시와 소닉 곧이어 플래시는 이곳을 실없는 꿈을 꾸었던 장소라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소닉은 몇 년 전 산기슭의 도로가 개통되어 이곳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했다며 바보 같은 꿈을 끝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검을 뽑기 시작 이에 플래시 역시 자신의 검을 뽑으며 이번 24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블레스트와 플래시의 대화를 통한 갖가지 새로운 정보들의 공개 즉 닌자 마을의 등장부터 속칭 그분이라 불렸던 존재의 정체와 등장까지 꽤나 폭넓게 다뤄지는 한편 다양한 내용들이 원작에서 조금은 각색되어 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닌자 마을과 그분이 검정 큐브 다시 말해 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짐으로써 향후 전개에서 그분의 등장과 함께 신이 직간접적으로 묘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장면에 묘사된 소닉과 플래시의 혈투에도 독자들의 수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